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리학입니다. 이 사주는 재혼 문제로 왔고 자녀 문제로 저한테 상담한 사주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99%가 저에게 오실 때, 상담 오실 때 처음 와서 남편 문제 아니면은 재혼 문제 묻는 분 없습니다. 그냥 사주만 줘요, 저한테. 아무 소리 안 하고 사주만 탁 밉니다. 그럼 저 혼자 쭉 푸는 것이지. 처음에 오셔갖고 뭐 재혼 문제에게 묻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이 사주에 대한 걸 전체를 분석하고 난 다음에 그때 제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일반인들이 와가지고 재혼 문제만 묻는다 아니면 자녀 문제만 묻는다면 저희로서는 너무 쉽죠.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설명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상담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허술하게 하지 않죠. 놓고 한번 어느 정도까지 푸는가 보자. 지켜보죠. 어디까지 이 사람이 잘 푸는가. 자, 이 사주도 저에게 오셨을 때 사주를 쭉 내린 거예요. 이분이 하시는 것은 화원을 합니다. 화원. 꽃가게를. 근데 요즘 꽃가게 굉장히 힘들죠. 자, 계수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 사주는 계수. 오행상 수를 가지고 태어났다. 수 중에서도 얘는 뭐에 해당이 되냐? 비에 해당이 된다. 비. 비를 보니까, 계절을 보니까 6월달이다. 1년 중에서 가장 폭염이 찌드는 그 상태에서 내리는 비다. 아, 얘는 뭐냐? 소나기구나. 이렇게 볼수 있어요. 소나기인데, 이 사주는 뭐냐? 소나기가 내리고 소멸성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 계수가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사주는 빨리 건강 문제가 이상이 있겠구나. 이게 보는 거죠. 건강에 대한 문제. 사주. 자, 사주에서 척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얘는 정평관이에요, 사주에게. 계수를 갖고 태어났는데 토기운 자체가 거대한 토기운이 있습니다. 톤도 보통 어떤 흙이냐? 지극히 사막같이 건조한 흙이에요. 왜? 기미니까. 또 술이니까. 이렇게 되면 얘가 비가 내리잖아요? 피가 내림과 동시에 싹 스며듭니다. 흔적도 없이 스며들어요. 그런데 이 토가 이 사주에서 뭘 상징해주냐? 정평관이에요. 정관. 편관. 얘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배우자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배우자. 사주가 배우자가 이렇게 많은 강한 기운을 갖고 있다. 이럴 때는 배우자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러죠. 다자무자에 걸렸다. 많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끝난다. 그러니까 뭐냐? 이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배우자라는 거예요. 말안 해도 뻔히 보이죠. 이런 경우 사주 상담할 때 보통 어떻게 설명하면 좋냐? 당신이 좋아하는 남자는 당신에게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온갖 풍뎅이 같은 사람들만 당신에게 쫓아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백발백중이다. 전혀 불필요 없는 불필요한 남자들. 그런데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도움을 주느냐? 얘가 얘를 극을 하잖아요. 다 빨아버리잖아요. 뭔가 하려고 하면 여기서 막으니까 수가 일로 앞으로 나가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배우자와의 관계는 지극히 불량할 것이다. 자, 그런데 지장간을 보자는 거예요. 술 속에는 신정무가 있습니다. 신정무. 암장되어 있는 것. 자, 여기도 화의 기운 자체, 토의 기운 자체가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 신 자체는 인수인데, 이 사주에서 어머니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러면 어떻냐? 할머니 자리에 앉아 있구나. 할머니 같은 엄마다. 그런데 여기서 신음하고 있다. 힘이 없다. 당신에게서 어머니는 뭐냐? 할머니 같은 엄마인데, 저 멀리 떨어진 변방에 있는 엄마니까. 그런데 그 엄마가 주변 관계에서 녹고 있기 때문에 기운이 약하다. 그래서 어머니 또한 건강에 대해서 장담할 수가 없다. 좋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또두 번째, 정을기가 있어요. 강렬한 폭염. 그 다음에 폭염에 의해서
땅이 완전히 이렇게 그 건조하게 돼 있는 습한 땅마저도 건조하게 돼 있죠. 얘들이 화급금을 해주고 을신 상충을 때리고 화급금을 해주고 얘가 들어오니까 이 신금 자체는 강한 토의 기운에 의해서 매금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주는 어머니는 일찍 그 사망을 하실 수 있다. 근데 어머니의 무덤이 어떻냐? 빨간 흙으로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여기에 어머니가 누워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사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머니의 무덤이 붉은 흙이다. 여기에 어머니가 계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얘네들 둘이 뭐냐? 치고받아요. 치고받으면서 팍 축술형을 한단 말이에요. 술미형사를. 그러니까 먼지를 팍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지가 팍 이러니까 이 사주가 뭐냐? 남편과 수백 번 싸우고 힘들고 나가고 있구나. 이것을 이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배우자 자리. 배우자 자리에 묘가 있어요. 누구냐? 이 사주에서는 식상이에요. 자녀가 앉아 있다. 그러니까 배우자는 어디 가고 자녀 앉아 있냐? 이럴 때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당신은 자녀에 대해서 몰빵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남편 자리에는 남편이 없고 자녀가 앉아 있으니까. 그런 경우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당신은 자녀 보고 가네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백발백중 맞습니다 합니다. 왜? 배우자 자리에 자녀가 앉아 있는데. 그런데 얘가 뭐냐? 갑과 을이에요. 나무인데 얘가 가장 자기가 밀어주고 싶은데 얘는 이미 증발되고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게 밀어주는데 신통찮게 밀어주는 거니까 뭐냐? 자신이 자식에게 밀어주면서 가슴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그러면 잘 자라느냐? 물이 너무 약하니까 아버지의 도움은 이건 건조한 예를 들면 사막 같은 흙에 사막 같은 곳에 을목이 심어져봤자 안 자라겠죠. 그러니까 아버지와는 이미 인연이 끝난 거고 엄마가 화원을 운영을 하면서 하는데 밀어주는데 얼마나 힘들겠느냐. 자식도 도움 받으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 크지도 않고 자식에 대한 기운이 이렇게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얘는 뭐냐? 내가 물을 이만큼 먹고 여기에게 막 공급하라는 거예요, 자식한테. 맹물 마시고 된똥 싸라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물을 조금 먹고 이만큼 갖다 주고. 그러니까 얘는 계속 쫄고 증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한테도 몰빵을 했는데 이런 사주가 가슴이 아픈 게 뭐냐? 배우자는 이미 예를 들면 이건 저희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한 기운은 그대로 나옵니다. 사주상으로 자녀한테 몰빵을 하고 있는데 이 자녀가 자기가 도와주면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왜? 조그만 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나무들이 쭉쭉쭉 있는데 심어져 있는데 엄마가 여기서 물을 주고 있는데 어떤 애들은 쭉쭉 크잖아요. 근데 엄마가 뭐냐, 조그만 이물 갖고 여기서 조금씩 뿌리고 있는 거예요, 빗물을. 이건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가슴이 아프지. 얘들 물을 듬뿍듬뿍 줘야 하는데, 조그만 빗물 가지고 조금씩 내리고 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냐. 얘들도 엄마 보기 민망하고 미안하고 엄마는 더욱더 가슴이 아프지요. 이게 이 사주예요. 그런데 사주 흐름이 보면 36세에서 46세, 46세가 56세, 20년간 참으로 고통의 세월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주들이 실제로 건강에 대해서, 건강, 수명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조금 약한 사주예요. 왜? 자신은 없거든요, 사주가. 다 여기서는 증발되고 스며들고 조금 남은 갖고 해주니까 자신은 말라 비틀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사주를
척 보고 어떻게 제가 설명을 했냐. 자식에 대한 문제와 배우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시 재혼 문제로 온 거예요. 다시 그 이제는 나이가 돼갖고 다시 오랜 세월 혼자 살다가 이 다시 한번 재혼했으면 어떻겠냐 해서 물어봤을 때 저는 절대 하지 마시라. 이건 절대 하지 마시라. 혼자 사시라. 그런 거고, 자식마저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본인을 위해서 신경을 써자. 이렇게 설명한 사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과연 본인을 위해서 신경을 쓰겠냐는 거예요. 쓰기가 어렵겠죠. 이런 사람들은 도와줘도, 남을 도와주잖아요. 도와줘도 전혀 이익이 되질 않습니다. 남 도와주고도 이런 사람들이 도와주고도 욕을 얻어먹고 적반하장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적반하장을 많이 겪습니다. 적반하장. 적반하장. 적반하장이죠. 이게 도적이에요. 도적이 돌이킬 반. 멜 하자. 어깨 멜 하자. 지팡이 장자. 도적이 오히려 어깨에 지팡이를 메고 덤비려고 한다. 이게 좀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조선 인조 때일 거예요. 인조 때 홍만종이라는 사람이, 홍만종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관리들을 보니까 관리 참으로 나쁜 놈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민초들이 조선 인조 때 가장 고통을 받았던 것은 관리들, 벼슬아치들하고 그 다음에 도적대들이었거든요. 도적대들에게 뜯기고 빼앗기고 했는데 그래도 그건 괜찮더라는 거예요. 한번 뺏기고 하는데. 그런데 더 악질은 관리들이라는 거, 관리. 관리들의 수탈. 여기에서 백성들이 다 고통받는 걸 이루 말할 수 없더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 관리들이 걸렸을 때 오히려 큰 수를 백을 믿고 큰 수를 뻥뻥 치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이게 지금도 그래요. 우리 지금도 큰 소리 뻥뻥 치잖아요. 국회의원들이고 좀 잘난 사람들 막 뻥소리 치잖아요. 잘못했다 안 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도 큰 소리 뻥뻥 치잖아요. 지금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더 국민들 좀 시원하고 마음이 좀 편안해질 텐데, 그 시기예요. 이게 조선시대에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저희들이 앞으로 더 겪을 것 같아요. 이제는요. 사회현상에서 이런 현상들이 너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오히려 교통사고를 내고도 큰 소리 팡팡 치고 오히려 반전시키는 경우들.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알고도 당한다. 자기가 당하고도 뭐냐? 가해자로 둔갑하는 것이 현재 우리 상황이, 그런 게 많이 더욱더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눈 뜨고 당한다는 거예요. 이 사주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좋습니다. 이렇게. 불각은 불가원의 원칙을 가라. 불각은 가까이, 가까이도 하지 말고 너무 멀리도 하지 말아라. 주변에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말아라. 이것이 오히려 이 사주에서는 정답이다. 너무 신경 쓰고 하면 내가 다치고 마음에 상처받고. 그러니까 불각은 불가원의 원칙으로 가라. 이런 사주들이 적반하장 겪기가 참 쉽습니다. 왜? 사주가 흐름이 이렇게 돼요. 자기가 피해를 봤는데도 그 피해를 제대로 호소하지 못하고 그냥 끌어안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서해대교에서 중국 어선들이 이를 넘어와가지고 다 고기 잡고 우리가 막 경찰이 하면 그놈들이 막 칼 들고 도끼 들고 덤비잖아요. 이 적반하장,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게
현재 사회에 많이 더욱더 예전 옛날보다 더 만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사주에서 보니까 절대적으로 재혼은 할 수가 없다. 자녀 문제에 대해서 절대로 이 사주에서 신경 쓸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어떻게 자녀 문제를 신경 안 씁니까? 그런데 신경 안 쓰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게 오히려 자녀들이 더 강건하게 나가는 길입니다. 고무줄론이에요. 온갖 신경 쓰면 더 잘 될 것 같지요? 아닙니다. 놓았을 때 자녀들 또한 편안해요. 이렇게 해서 평생 희생을 하고 어느 순간 돌아가셨다고 해보세요. 이 자녀들, 남은 자녀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그 어머니에 빚진 것을.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자. 자녀마저도 한 템포 뒤에서 이렇게 착 봐줘라.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요즘 화원이 얼마나 힘듭니까? 화원 참으로 힘들죠. 이 사주에서 유일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 사주에서 금이 들어와도 오행상 금이 들어와도 매금이 돼버려요. 토에 의해서요. 그 다음에 목 자체가 온갖 도와주는데 이럴 때는 격국이고 다 필요 없어요. 사주에서. 근데 그래도 두른다면 이런 때 차라리 이 진이 두르는 게 더 낫습니다. 진, 지지에서. 아니면 여기서 일간에서 천간과 지지에서 예를 들면 임자 이렇게 두르면 좋은데 간, 물의 기운이 두르면 좋은데 이게 마음대로 두르냐고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데 그래서 이 사주는 개인을 위해서 이제 좀 사십시오. 개인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고언을 사줍니다. 그런데 잘 되지는 않아요. 66세 되는 인자들. 갑을 여기에 개. 66세 개 개자 그 뭐야? 임자. 왜? 임자죠 임자. 55세가 개축. 아니 그 개축. 자 임자 대운 여기 66세 여기서 들어오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 사주는 여기까지는 65세까지는 사주의 흐름 자체가 너무 가혹하다 이렇게 봐야겠죠. 근데 이럴 때 임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렇게 들어오려면 이렇게 강하게 들어와줘야 합니다. 강하게. 66세까지 이 사주가 잘 버텨나가면 좋겠죠. 근데 이런 때 만약에 66세 이후에 이 사주가 편안해지고 76세까지 안정이 될 수 있는 확률은 이 사주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나는 일단 이분이 스스로가 이제 변하라 이렇게 주문을 많이 했던 사주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 주변에 그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거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때론 이렇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환경 기운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최선을 다하고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요. 최선을 다하지만은 역량이 부족하잖아요. 이런 사주. 이런 사주에게 누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